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특경대회장인 이광석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우상이 나오시겠습니다. 박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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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애국심 여러분, 사랑하는 애국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류 강국제를 기념하고 민족의 소원 다유통일을 이루고자 여기 지금 모였습니다. 누가 우리나라를 이제 제3세에서 독립해방 자유대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까? 예배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주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잘 지켜야 해야 하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환난 안에 나아갈 것은 안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와 같은 환경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신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야와 같은 열악한 환경이 옥지 안동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멋의 발을 높이 떨어주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의 지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발을 높이 떨어주고 또 우리 영원 국민과 우리 백성들은 기쁘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자유통일 천만명 성령운동을 계속 돕고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 높이 떨어지며 하나님의 명령으로 철통같은 한미동맹으로 이 땅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신당주의 자유대한민국이 반드시 통일됩니다. 반드시 통일됩니다. 그때 그날에 우리는 온 것 같이 자유통일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큰 은혜만 하십니다. 자, 이제 경찰이 또 한 차선 넘어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경찰 박수! 자, 빨리 넘어오세요. 지금 저 골목에서 숨도 못 쉬고 나오지도 못하고 지금 승선인이 아예 보이고 안 해가지고 지금 골목골목마다 지금 다 국민들이 열받아 죽게 생겼으니까 자 우리 경찰들 빨리 열어주세요. 자 이 시간에는 중경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중경 대회장님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단 성결교단 중경 총회장님 이영규 목사님. 오늘은 우리나라 해방을 주신 7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기적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국경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서쪽에서 우리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박항고를 도와주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는 절대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원자 폭탄을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떨어뜨리도록 말미암아 일본 전황에 항복을 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가 이상스럽게 그동안 변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점점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로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범위를 이 사회를 비워서 극복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를 알아야 됩니다. 저 소련의 공산당을 창설한 레닌이 이런 말을,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민주주의 입술로 민주주의 하면서 민주주의를 망치는 게 공산당입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러시아의 스탈린은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혼란시켜라.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오늘 혼란시키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뭐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뭐 짐승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부산파가 지금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이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막을 방법이 있습니다. 막을 방법이 뭐냐? 우리나라는 이 시대에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세우신 지도자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를 박멸하고 우리나라를 정말 전 세계 속에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건설하고자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로 전광훈 목사를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아멘. 전광훈 목사님은 한계종 대표회장을 지내신 분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자입니다. 교회의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교회를 아우르는 애국 목회, 국민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사이십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정말 우리나라 현실을 예리하게 정확하게 판단해가면서 우리 국민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이분은 진정 사리사욕이 없는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무슨 정치하고 뭐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수많은 돈을 투자해가면서 오늘 이런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벌써 돈이 10억이 넘는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애국집회를 인도하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분은 희생적으로 정말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이렇게 애국운동을 전개하시는 정말 이 시대의 참 애국 선지자이십니다. 이분은 선지자적 사명과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는 진정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근 현대사, 우리나라의 근 현대사를 깨뚫고 계시면서 이 주사파 공산주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면 우리나라가 영원히 살기 좋은 낙토복지 국가가 될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진정 여러분 다른 신문이나 방송에서 엉터리
기대를 많이 하지만 이분은 여러분 정말 다르게 정말 참되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정말 8월의 국민으로 갈 수 있도록 자유일보를 만드셨는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른 것은 안 봐도